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는 대동 그 금속이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근데 대동이라는 기업 안에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대동기업, 대동공업, 대동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대동기어랑 대동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지만은 대동금속이 일단 상한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좀 보기는 했죠, 이렇게. 자, 일단 대동도 로봇이고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이 팍 나올 때 여기서 정리한다.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눌리는 구간인데 이게 쌍봉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 지나가 봐야 되는 거야. 네.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눌림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좋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줄은 모르고 매도가를 따로 세팅을 해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여기 라인 언저리 라인을 목표로 좀 잡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일단 상한가 이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드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조금 넓힌 거죠. 여기 라인에서 뭐 한다?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본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 수급, 물론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뭐 수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는 수급이라고 좀 보면 그렇고 뭐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동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매도 물량은 뭐 그렇게 물량이 굉장히 큰 거는 아니지만은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신경 쓰이죠. 계속 파란색이 찍혀 있으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물량은 어디다? 외인들의 물량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이 슈팅이었고 이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수급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서도 뭐다? 변동성을 보여줄 때 그 변동성은 테마성 이슈 재료로 가지고 움직여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이죠. 내년이면 2024년도에 1월 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커다란 행사가 하나 있어요. CS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뭐 내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는 아니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연례 행사였고 이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도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 말 뜻은 뭐냐? 1월 달에는 이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시작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그 수혜 안에서 테마가 형성되면 대장주가 있을 거고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의 주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행사 관련해서 준비는 다 해놓으셨나요? CS 관련해서? 저희는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죠. 여기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이 대장이고 여기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가는 놈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나는 뭘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원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허브 경제TV를 찾아오십시오.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연결되는 수혜를 받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저희 허브 경제TV가 이 종목을 원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매매를 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 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시간을 내고 싶어도 잘 시간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눌러달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저 허브 경제TV 무료 체험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1월 2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거든요.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 정말 어려웠던 시장이기도 했고 그죠? 2차 전지가 미쳐 날뛰고 2차 전지가 미치려서 떨어지는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는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매수 들어갈 때 아침 9시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